한라산 자락, 단장된 묘역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유,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데 와서 잘 계시네, 와서. 아유, 정말 그때는 이런 묘도 없었고. 6월이면 북받쳐 오르는 슬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잘 계시네,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온갖 더워 그 눈물만 나고 나 보고 싶은데 날 먹고 싶은데.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그분을 떠올렸습니다. 백영순 할머니는 병과 가난으로 지친 노구를 이끌며 하루를 버티듯 살아내고 계십니다. 올해 초 유일한 의지처였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집은 적막강산입니다. 소일거리 삼아 TV를 보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낙. 6월이 되니 할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적절하고 할아버지 계실 때는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시니까 참 보고도 싶고 정말 쓸쓸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살아생전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하셨던 주관섭 할아버지. 조금 들었을 것 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받은 수당을 차곡차곡 모아 이웃 돕기에 기부까지 하셨던 할아버지는 깊고 높은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가 어디 나가시나 봅니다. 후군에 가려고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가려고요. 아유, 말도 못하죠. 그걸 무슨 말을 하고 왔습니까? 아유, 살아서 더 잘 많이 못해드린 게 제일 생각납니다. 매일 하루 3시간 살림을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오늘 동행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할 거니까 준비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저 가져온 거. 그래도 가는 길이 든든합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이것저것 성의껏 준비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참 할아버지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혼자서 막막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오셔서 다 장사 치러주시고 호구한 것까지 가시게끔 잘 해주셔서 잘 갖다 모셨습니다. 모시긴. 오늘 호국원 가는 일정까지 도움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모시고선 처음 찾아가는 길. 할아버지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요? 한라산 자락, 넓고 푸른 대지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국립제주호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많은 이의 염원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에 조성된 최초의 국립묘지입니다. 그동안 제주에는 국립묘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제주 출신 국가유공자분들은 육조에 안장되시거나 제주도 내에 충현묘지와 개인묘지 등에 안장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다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 2012년에
국가보훈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여 년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8일 개원하였습니다. 제주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자연유산 지역이고 인근에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에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호국원이 다른 호국원들과 다른 점은 독립과 호국, 민주유공자,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이 안장 대상입니다. 제주 지역의 모든 국가유공자는 육지에 나가지 않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입니다. 현재 국립제주호국원에는 흩어져 있던 독립과 호국, 민주유공자들이 속속 모셔지고 있습니다. 개원 1호 안장 대상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고 송달선 하사입니다. 고 송달선 하사께서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인 9월 육군으로 입대하셨습니다. 51년 5월 국군 11사단 소속으로 동해안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6사단과 벌였던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2011년 유해가 발굴되었으나 최근에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어서 71년 만에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되셨고 유족분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영순 할머니도 할아버지 묘역을 찾았습니다. 아픈 몸이라 가는 길이 버겁고 더디기만 합니다. 여기야? 다 왔어요. 여기네. 할아버지 여기 있네.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좀체 울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아유 반갑죠. 눈물밖에 나오는 것 같군요. 너무 더워서. 할아버지. 처음 할아버지 들어와 더 우는거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데다 모시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깨끗하고. 술 한잔 올리며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젊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하나까지 이웃에게 두고 떠난 주관섭 할아버지. 할아버지 멀어서 오기도 힘들어서 이제 생일 때나 또 한 번 오겠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저 갈 때까지는 고마워. 기세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갑니다. 할아버지 또 생일 때 오겠습니다. 갑니다. 할아버지를 이 아름다운 언덕에 모실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인터넷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고령의 유족분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가족분들 중에 인터넷 사용 가능하시는 분 아무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후에 문자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제출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안장 대상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한 생에 아낌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 호국, 민주 유공자들. 그들이 있어 우리의 6월은 이토록 푸르고 아름답습니다.